형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. 존경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사실이에요. 처음에는 저는 형수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. 뭐야? 엄연히 남편 있는 여자를 좋아하다니? 아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요. 아니 형님이 지금 누구 질투할 때예요? 남자친구는 좀 특이한 성격인데 좋은 분이에요. 양심적이고 인정있고 그래요. 야야 그래도 좀 그렇다. 네 형수도 좋아해? 아 형수님인지 몰라서 그러세요? 에? 두 분은 그냥 어? 집주인하고 세입자라서 좋은 이웃이에요. 두 분 사이에 뭔가 생기는 건 형님하고 형수님이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. 아 그것에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형님 발등에 떨어지고 불이나 끄세요. 아유 지겠어요. 야 저 지용이는 어떡하냐? 지용아 너 혼자 있을 수 있지? 아버지 지금 취직하러 가는 거야. 공부하고 오겠습니다. 오 그래 그래. 아이 자식 착하네. 그래 그래. 야 지용아 너 어디 가면 안 돼.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.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. 아 뭐하고 있어요. 빨리 인사드리지 않고.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. 주방 경험은 있다면서요? 아 예 물론입니다. 따라오세요. 누구예요? 예, 저 새로운 주방 아저씨요. 순옥 씨 여기서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까? 순옥 씨. 놔요. 그리고요 앞으로 내일 상관하지 마세요. 우리 끝난 거 아니었어요? 아이 저기. 진퇴양난이 이런 거로군. 나를 도와주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하, 그렇다고 친형님이라는 걸 밝힐 수도 없고. 아, 오지훈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? 하루 종일 코빼기도 못 보겠네. 박지민도 못 봤지? 행사장도 안 나타났지? 아, 이 친구 가다 한번 왜 그러는 거야? 어? 일을 하자는 거야, 말자는 거야? 어? 오지훈, 휴가라고 생각하세요? 아이, 실장님. 아, TF팀 해체될 때까지 휴가가 어딨습니까? 빚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장님 감싸지 마세요. 이 친구 버릇됩니다. 내 지난 콘서트 때 이미 알아봤어요. 기분에 죽고 사는 친구라니까요. 며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죠. 그동안 우리 할 일 합시다. 아, 시뮬레이션은 어쩌고요? 미술팀에 사파를 부탁하죠. 박지훈, 플로트 컨셉 미술팀에 갖다 줘요. 그러겠습니다. 에이... 엄마,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? 혜란 씨하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해요, 엄마? 엄마, 내가 벌 받는 거예요? 내가 민지한테 잘못한 벌이에요? 말 좀 해보세요. 엄마, 정말 혜란 씨 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이제 저 어떡해요? 어떡하면 되냐고요? 말 좀 해보세요. 오늘은 안 되겠다. 현규 좀 만나야 돼. 현규는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거 아니야? 출근했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. 아니 왜? 이유를 모르겠어. 어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. 혜란 씨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혜란이도 이유를 모르긴 마찬가지야. 어 알았어. 내일 통화해. 박서방 어서 들어요. 아 예.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. 혜정 씨, 우리 엄마 음식 못해요. 그래도 엄마가 찾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줘요. 자, 어서 두 분 먼저 드시죠. 아 그래, 들자. 응? 예. 그래서 막 이거 좀 먹어봐. 예, 응? 아 고맙습니다.
이번 아주머니는 음식 솜씨 별로네요, 엄마. 먹을만해. 혜성 씨 어머님이 음식은 잘하셨는데. 예, 이제부터 너한테 사장 어른이야. 사장 어른 솜씨가 좋으셨다고요. 그래, 예술이었어. 언니는 좋겠네, 예술 먹고 살게 돼서. 저, 어머니, 저희하고 같이 안 사신대요. 어머, 왜? 아니요, 엄마. 우리가 모시고 살 거예요. 아니, 소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. 저희 어머니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세요. 나중에 얘기해요. 엄마, 미지저 같이 사는 거지? 그럼 말이라고 해. 당연히 우리 미지하고 같이 살아야지. 미지야, 많이 먹어. 아저씨도 많이 드세요. 지금 어디서? 경규야, 경규야!